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수학책 102쪽, 103쪽에 있는 생각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와 시간을 비교해 볼 건데요. 1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경기의 거리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은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철인 3종 경기는 마치 아이언맨처럼 강한 체력을 겨루는 경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여기 세 종류의 종목을 겨루는 경기인데요.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을 하고요.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1km 500m 정도 한대요. 그러면 여기 영원초등학교에서 여의도 정도까지 그 거리를 수영으로 헤엄쳐서 가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전거는 40km 정도를 타고 가야 한대요. 아마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10km 정도나 한대요. 이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한 번에 완주해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여기 수영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자전거는 분홍색으로 그리고 달리기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셋 중에서 거리 중에서는 자전거로 가는 거리가 가장 길지요. 지혜가 말했어요. 철인 3종 경기의 거리는 참 기네요. 슬기가 말했어요. 마라톤 경기의 거리는 42km, 195m인데 둘 중 어느 경기의 거리가 얼마나 더 긴가요? 이렇게 슬기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42km, 195m 정도 뛰어야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인 3종 경기가 길지 아니면 마라톤 경기가 길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게요. 자, 슬기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라톤 경기와 무엇 중에서? 철인 3종 경기 중에서? 경기 중에서 어느 경기의 길이가 거리가 그리고 얼마나 더 긴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철인 3종이 길 것 같아요? 아니면 마라톤이 길 것 같아요? 마라톤 경기는 경기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인 3종 경기의 거리 길이를 더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